안녕하세요. 보든 반려견 훈련사 강혁우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백초 레시피는 손입니다. 많은 분들이 손을 잘 가르치고 계시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한다면 그 손을 잡고 흔든다라는 게 있어요. 터치하는 것까지만 강아지하고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가르쳐 줄 수 있으실 거예요. 한쪽 손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. 뜯어서 줍니다. 아이고 이뻐라. 손바닥 안에 간식을 넣고 손을 살짝 오므려 볼게요. 어? 방금까지만 해도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간식을 주지 않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혼란이 오게 돼요.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. 혼란만 주면 안 되니까 약간씩 도움을 주는 거예요. 살짝씩 움직여도 봅니다. 살짝씩 이렇게 움직여도 보면 예스! 아! 보셨어요? 오른손으로 확 찝는 모습. 그럴 때 제 손을 펼쳐서 간식을 주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보죠. 예! 동작으로서 보호자하고 호흡이 맞게 되면 그 다음에 신호를 입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손을 올렸을 때 손이라고 하고 올리려고 할 때 손이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을 때 손이라고 말해서 같은 의미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. 이번에 한번 간식이 없는 상태의 손이고요. 손, 예스. 그리고 바로 간식을 주고요. 그 다음에 손을 조금만 펼쳐볼게요. 손, 이렇게 펼치니까 손을 올리려고 하다 말아요. 괜찮아요. 왜냐면 로티는 지금 오늘 배우고 있으니까 이 한쪽 손 잘 배우면 그 다음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얼마든지 번갈아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죠.